자, 지배라는 인과 호기심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은 일단 이들은 최초 식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두 호르몬입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들 중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호르몬들이죠. 그다음에 둘이 나타내는 이그 효과가 사실은 둘이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버렐린 또는 오옥신 둘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 결함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합성 결함이 생긴 돌연변이는 드와르피즘이라고 작은 난쟁이 식물의 형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합성 결함이 됐다는 얘기는 성장 호르몬의 경우 예를 들어서 사람의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한번 비유를 해보면 성장 호르몬을 합성하는 데 결핍이 생긴 그런 이상 현상은 많은 경우에 이제 더 늦기 전에 이제 유아기 때는 그 성장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입을 시켜주면 그것을 다시 일반적인 그런 성장 발육 상태를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경우에서도 외부에서 호르몬을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요 야생형. 처음엔 제가 이걸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강의 자료에는 정상 표현형을 회복한다고 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정상 비정상을 누가 탓해? 누구 마음대로 네가 감히 정상 비정상을 탓하느냐라는 입장에서 정치적인 political correctness 형태를 본다면 사실은 피해야만 될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야생형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애기장대가 이제 전체적으로 발육을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모습인데 이게 오옥신이나 이제 지버렐린 이 경우는 지버렐린의 합성에 결함이 생긴 애기장대는 이렇게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애견의 매우 작은 사이즈로.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오옥신 합성이 결함이 생긴 토마토는 이렇게 되고 이제 야생형 균형 옥신 합성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정상 소리가 또 여기서 나오는 만들어진 토마토는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자. 일단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딱 보이죠? 그랬을 때 지베를린의 대표적인, 지베를린은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대표적으로 지베를린의 특성을, 대표 주자는 스템 일롱게이션이라고 하는 줄기를 신장을 시켜줍니다. 줄기 신장을 촉진을 해주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실험 데이터가 여기 있는데, 모든 전체적인 것은 사실 매우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걸 전부 다 이해하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좀 여러 가지 층층 시야 이렇게 사연이 많은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요두 개만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만. 실제 요 GA3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식물 자체 내에서 활성화 형태의 지버렐릭 애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이 애기장대의 특별한 품종을 얘기하는 거고, 랜즈버그 에렉타라고 하는 이 애기장대의 특별한 품종인데, 야생형 돌연변이가 전혀 있지 않는 이 랜즈버그 에렉타에서는 지버렐린을 외부에서, 플라스는 외부에서 지버렐린을 지금 처리를 한 것이고, 처리를 하건 안 하건 둘다 비슷한 거죠.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이미 필요한 만큼의 지버렐린은 여기서 있으니 여기다 추가적으로도 지버렐린 처리한다 해도 조금 요 정도 좀더더 줄기가 신장했다는 효과밖에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돌연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는 이뭐 GAI1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고 또 하나는 GAI1-3라고
3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 조련 변이인데, 자, 일단, 마이너스 상태, 지브렐린을 외부에서 전혀 처리하지 않은 상태의 둘 다의 돌연 변이를 보면, 둘다 이렇게 완전히 처참하게, 처참할 정도로 발육이 저 줄기 신장이 억제가 된 이런 표현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둘 중에 왜 한쪽 돌연 변이만, 두 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돌연 변이인데, 여기는 외부에서 지브렐릭 에시드를 처리를 해주면 회복이 거의 대부분, 거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외부에서 쳐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여기서 우리는 금방 이제 딱 캐치를 할수 있는 것이 이 회복이 되는 외부에서 회복이 되는 유토론 변이 결국 어디가 망가진 것인가? 지버렐린을 합성을 하는 그 자체의 어떤 대사 경로가 망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버렐린을 못 만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랬을 때는 외부에서 지버렐린을 갖다가 공수해주면 그것으로 땡큐 하고서 일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외부에서 지버렐린을 갖다 줘도 지금 안 되는 이 경우는 뭐야 도대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버렐린을 반응, 지버렐린을 통해 가지고 지버렐린이 활성화돼서 어떤 지버렐린에 의해서 반응하는 반응 신호 전달 경로가 그 중에 일부분이 뭔가 하나 망가진 거지. 그러니까 아까 에슬렌, 아까가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이전 세션에서, 에슬렌 인센시티브 뮤턴트. 그러니까 에슬렌을 암만 쳐봐도 그냥 뭐 소닥 보듯이 이렇게 되면, 지버렐린을 아무리 쳐줘도 이들은 소닥 보듯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버렐린을 GA로 표현합시다. 지버렐린이 뭐가 됐어? 그럼 뭔가, 사건 1. 이를 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사건 1이 사건 2를 지금 유발시키는 거죠. 간단하게 합시다. 그럼 최종적으로 그것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그래서 그 결과로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가 우리는 줄기 신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 지버렐린을 합성을 하는 요 경로, 이것이 망가졌어. 지버렐린이 안 만들어져. 그럼 줄기신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지버렐린을 외부에서 쳐주면, 이 지버렐린을 계속 이 신호전달 경로를 유발시키니까 줄기신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 이 중간에 여기는 이것이 망가졌다고 칩시다. 그럼 지버렐린이 있던 없건 여기서 암만 쳐줘도 여기서 막혀버리는데 줄기신장이 안 나타나지. 그럼 이 경우에는 지버렐린을 아무리 쳐줘도 그것에 대한 결과 인센시티브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는 지버렐린을 쳐줘도 야생형 표현형으로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결론이 신호 전달 경로가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줄기신장 말고도 지브렐린의 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효과는 열매 생성 발달 촉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톰슨 이것이 유명한 미국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 포도들이 주로 있는데 그 포장에는 이 회사명이 톰슨. 영어로 물론 톰슨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톰슨으로 안 되어 있어요. 톰슨 포도. 그 톰슨 포도, 선전에 이제 자주 등장하던, 그것은 아니고, 이 톰슨 포도인데 이거, 식물 생리학, 대표적인 식물 생리학 교과서에
이 지버렐린의 효과를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부이신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톰슨 포도를 가지고 이쪽은 지버렐린을 처리를 한 GA, 이쪽은 처리를 안한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포도 재배 같은 거, 또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 이제 지버렐린을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열매가 훨씬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이 되는 것이죠. 이 아저씨는 그런데 도대체 몇십 년 동안 이 사진에 계속해서 나오시고 해서 이제 보면은 꽤 많이 늙으셨을 텐데.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지베레린의 그 대표적인 효과는 뭐냐면 종자 발화를 할때 촉진, 종자 발화를 촉진을 시킵니다. 종자 발화 과정을 조절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식으로 어떤 과연 구체적으로 뭐를 조절하느냐?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어떻게? 이 종자에 저장된 양분의 가수분해를 촉진을 시키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이 정자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배젓 같은 데 축적이 되어 있는 그 녹말을 분해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그 지베렐린이 없으면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그림이 이것으로서 딱 보면 이 종자에 여기 배젓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요 엔도스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배젓이잖아요. 엔도스펌. 엔도스펌과 여기 있는 배가 여기 있고, 근데 엔도스펌과 배 사이의 경계선에 특별하게 이, 외떡잎 식물에는 알류론이라고 하는 요 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효소가 마구 만들어져서 만드는데, 그 효소를 만드는데, 그 효소가 뭐냐면 알파 에밀레이즈라고 하는 이름이 예쁘죠? 에밀레이즈 스타치 아밀로스가 스타치의 주성분이잖아요. 그 녹말을 분해시키는 효소입니다. 무시무시한 효소죠. 이름은 예쁘지만. 그래서 이 알파 에밀레이즈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그것의 발현을 촉진을 시키는데 이 지버렐린이 들어가 가지고서 요이 알룰론 레이어에서 요그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만들어진 효소가 이렇게 이쪽으로 침투를 마구 해서 여기에 있는 통표였잖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녹말들이 전부 분화가 돼서 그 양분으로서 그 양분으로 뿌리와 줄기가 쭉쭉쭉쭉 뻗어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발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요 지버렐린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옥신에 관해서 살펴봅시다. 옥신은 일단 옥신이 수성이 되는 스토리와 그 다음에 옥신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현상 중에 하나인 빛을 향해서 줄기가 휘어지는 반응을 우리는 포토트라피즘이라고 굴광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옥신은 이것이 식물의 자체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는 옥신입니다. IAA, Indole Acetic Acid라는 것을 줄인 IAA, 아세틱 에스드 여기 있잖아요. 인돌. 그래서 옥시 옥신입니다. 그런데 합성된 Synthetic version, 자연적인 아닌 합성 버전의 옥신인 NAA, Naphthalene Acetic Acid. Naphthalene Acetic Acid. 이거 역시 똑같은 역할을, 이것을 외부에서 뿌려주면 NA를 똑같은 역할을 수행을 해줍니다. 심지어는 그 악명이 높은 제초제인 2,4-D. 이거 옥신, 일종의 옥신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옥신 유사물질이라는 얘기죠. 여기 역시 아세틱에스도 여기 있죠. 이런 두 개의 고리링 구조 비슷한 거 여기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대표적인 이제 활성 부위 이 효과에 이 오옥신 화학물질로서의 이 오옥신의 생리적 활성은 아마도 이 아세틱 애시드와 어떤 3차원 구조의 요 정도 이두 개의 고리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특정한 어떤 효소가 아니라 특정한 단백질과의 결합 후에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두 부위의 구조가 그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공통적으로 가능을 할 수도 있겠죠. 여담이지만 이 2,4-D라는 것은 강력한 제초제 맞지? 제초제로서 제초제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제초제는 잡초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잡초란 얘기는 외떡잎 식물입니다. 아니, 쌍떡잎 식물입니다. 쌍떡잎.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물을 키우잖아요. 그 농작물은 거의 대부분이 외떡잎 식물이 있잖아요. 쌀, 밀, 벼, 보리, 쌀과 벼는 똑같은 거지. 그런 것들이 전부 이 외떡잎 식물인데 그 주위에 쌍떡잎 식물들이 클로버 같은 잔디밭 깔아놓으면 거의 잔디 대신에 클로버들이 훨씬 민들레 클로버들이 쫙 무성하게 깔리는 그들을 전부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들을 쫙 뿌리는데 그러려면은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 간의 이 민감도가 달라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고 하는 그런 차이를 활용을 해서 제초제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것이 오옥신과 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 IAA나 NAA 없으면 싼게 비지떡이긴 하지만 어쨌든 2,4-D 있으면 똑같은 오옥신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 인체에 끼친 유해 역시 많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요즘은 아마 2,4-D를 제초제로 쓰는 건 아마 금지되지 않았나 제가 알기론 월남전에서 이 2,4-D 계통의 제초제 사용을 막 해가지고서 꽤 많이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자, 이 오옥신은 근데 처음으로 오옥신이란 존재를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굴광성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굴광성이란 무엇이냐? 이 빛이 있는 쪽으로 줄기가 휘어서 그쪽으로 빛바라기가 되는 것이 굴광성인데 이 그림에서 보면 광원이 여기 있으면 자라는 싹들이 이쪽으로 전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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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쪽으로 전부 휘게 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어떻게 휘어지지? 왜 휠까? 그렇지? 나중에 알아봤더니 옥신에 의해서 그렇지. 옥신의 기능 중에 하나가 세포를 쭉쭉쭉쭉쭉쭉쭉 해서 키 크게 신장을 시키는 세포의 신장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여기서 옥신이 지브렐린과 조금 비슷하긴 하죠. 지브렐린도 줄기를 이제 신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나 옥신이 가져다주는 세포 신장의 좀더 특이적인 성향은 이들을 훨씬 더 길이 방향으로 세포를 쭉쭉쭉 늘여서 부피를 신장시키는 지버렐린은 어쩌면 지버렐린에 의해서 가져오는 세포의 신장 효과는 세포 분열을 훨씬 더 많이 수반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오옥신은 훨씬 더 주요 신장을 시키는 주요 이 기전으로서 그냥 있는 세포를 기존 세포를 훨씬 더쭉 늘여가지고서 엿가락처럼 늘여가지고서 세포 길이를 신장시키는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단 오옥신은 예를 들어서 줄기에서는 주로 오옥신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요 정단 슛맨 정수리 사람으로 치면 정수리 부분 슛 에이펙스라고 하는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서 밑으로 이제 수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송이 항상 일방통행식으로 단일 방향으로 정단에서 밑으로 만 수송이 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양방향이 아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단에서 만들어진 옥신을 내가 받았어. 받았는데 이 옥신이 기분 나빠. 또는 너무 많이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면 반납을 할 수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내가 가져가, 위로 가. 그러지 못하고 항상 밑으로만 이제 가게 되는 일정한 같은 동일한 방향으로만 수송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폴라 옥신 트랜스포트라고 이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 옥신 이동이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옥신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정단에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던져질 거 아닙니까? 일단 만들어져서 쭉 가면 주로 옥신이 이제 세포 바깥에서 만들어진 곳에서 나왔으니까 세포 바깥에서 이제 이 옥신들이 축적이 될 텐데 그럼 그 다음 세포로 옥신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세포로 들어갈 때에 세포 바깥은 그러니까 세포 벽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세포 벽이 있다면 그다음에 여기 세포질이 있다면, 아니, 세포막이 있다면, 이 중간에 이빈 공간, 이것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의 빈 틈, 이것을 우리는 에이포플라스트라고 얘기를, 세포 간격? 간격? 세포간극? 에이포플라스트라고 쓰는 용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흰 글자로 써야 되겠다. 에이포플라스트. 주로 그러니까 옥신들이 에이포플라스트 같은 데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쌓인 옥신들이 다음 밑으로 이렇게 전달이 다음 세포로, 인접한 세포로 이동을 하게 되겠는데, 이들이 이 안으로 들어갈 때, 막으로 들어갈 때, 확산을 통해 가지고서 이동을 하거나 또는 수소 이온 통로를 통해서 공동 수송이 될수 있다.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옥신이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옥신이 들어올 때, 이 그림에서 봅시다. 이 그림에서 볼 때, 요 HA라고 하는 이것은 옥신이 지금 수소를 인돌 아세틱 에스비였잖아요. 에스비. 아세틱 에스비. 그럴 때 그럼 에스비니까 수소가 지금 같이 있는 그런 이온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깥에, 이 에이포플라스트 요 지역이 뭐냐 하면은 이 에이포플라스트 쪽은 세포 내부에 비해서 산성 모통. 왜? 양성자 펌프가 계속해서 수소를 바깥으로 에이포플라스트 쪽으로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양성자 펌프가 뽑아낸 수소 이온 때문에 그 주변가 산성 정도로 약 pH가 한5 정도 되는 그러한 산성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옥신은 요 HA의 형태로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 이온화되지 않은 그런 중성, 그런 물질은 세포막을 비극성이니까 세포막을 투과를, 그냥 특별한 어떤 수송체 필요 없이 투과를 해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수소 이온들이 다시 돌아오는 틈을 통해 가지고서 같이 손붙잡고 다시 공동수송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나, 만약에 그것이 이온화가 되어 있다면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포막이 여기 이렇게 있고 세포막에 있는 요 양성자 펌프가 여기 있잖아요. 양성자 펌프가 수소를 계속해서 뽑아내면 그 덕택에 세포 벽과 세포 사이의 이 간격인 에이포플라스트는 약 pH 5 정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포 바깥에 있는 요 세포 간격 사이에 있는 요 옥신은 이온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쉽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가
세포 안으로 일단 들어오면 세포 안의 pH는 더 이상 pH5가 아니잖아요. 거의 중성에 가까운 7에 가깝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오옥신은 일종의 약산이니까 약산이라도 중성에서는 수소이온을 그냥 내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모두 이온화된 상태로 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들어올 때는 확산에 의해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못 들어가는 이건 완전 조폭이지. 그래서 밖으로 유출이 안 되는 거지. 나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갈래, 나갈래. 아무리 절규를 해봤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로 입장료 지불하시고 요 통로로만 나가세요. 라고. 그래서, 그래 놓고 여기 지금, 옥신이 지금 이 그림에서 이 안에서 A- 이온화가 되어 있는, 음이온화 되어 있는 옥신을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그 옥신만을 따로 전담하는 수송체들이 사실은 있어요. 일로 들어가시오 하고. 근데 문제는 그 수송체들을 세포가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일부러 세포의 이 밑바닥에 발바닥에만 깔아놓는 거지. 이쪽으로만 나갈 수 있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옥신이 윗세포에서 아래세포로만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옥신 수송체들의 이름이 핀 단백질이라고 해서 핀 옥신 유출 운반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들은 항상 밑에만 바닥에 깔려 있어가지고서 세포가 딱 이렇게 있으면 밑바닥에만 깔려 있어서 옥신들이 위에서 아래로만 이동을 하게끔 해주는데 굴광성을 조절할 때에는 이들이 재배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들을 위치 이동을 시켜서 그 똑같은 기전을 가지는데 위치 이동을 갑자기 빛에 의해 자극이 되면 이들이 밑바닥에만 있던 것들이 들어와 해서 다른 데로 전출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면 그 결과로 이제 옥신의 농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줄기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빛이 비춰지는 반대쪽으로 이 옥신 핀 단백질들이 이렇게 도망가게 돼. 그러면 그쪽으로만 옥신들이 이동을 하니까 빛이 비춰지는 반대쪽으로 옥신이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옥신이 빛이 비추는 반대편 세포들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쪽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쪽 부분의 세포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게 짧아진 세포 쪽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줄기 쪽으로 줄기가 빛의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 두께에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빛이 이쪽에서 비친다고 칩시다. 그럼 빛이 이렇게 비치는 쪽에 반대편 쪽으로 옥신들이 쭉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 빛이 비치는 반대쪽 벽면에 있는 세포들이 빛이 비치는 쪽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휘게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굴광성, 포토트로피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옥신은 중력에 의한 중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또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그것들을 조정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그래비트라피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비티 중력 이거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제로 식물을 심고 저 우주선 우주 이제 무슨 뭐 우주 왕복선 같은 거 타고 올라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제 옆방에 있던 뭐 박사 방에 그래서 실제로 우주선 이제 무슨 콜롬비아호였던가 챌린저는 아니고 어떤 그 디스커버리인가 그 우주 왕복선에다 그 싣고 올라가가지고서 막 연구하고 막 던질라고 그러던 것이 이제 기억이 떠오르는데 줄기는 일단 네가티브 그래비트로피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줄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면에 뿌리는 그러니까 이게 줄기라면은 중력이 이쪽으로 이렇게 미치는 데 비해서 줄기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역시 오옥신. 왜 그러냐? 오옥신이 중력 쪽으로, 이렇게 중력이 있는 쪽으로 오옥신이 여기에 축적이 돼요. 그러면 줄기니까, 줄기에서는 이 오옥신이 있는 쪽에서 줄기, 세포가 신장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로서. 다시 말해서,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빛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줄기가. 빛이 없는 깜깜한 데다 놔둬도 이 줄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기전은 그러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밖에는 얘기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역시 똑같이 오옥신에 의해서, 오옥신이 표현을 해주는 그런, 오옥신이 축적이 되면은 중력 쪽으로, 중력이 향하는 쪽에 세포들의 오옥신이 모여들게 돼서 그쪽에 있는 세포들이 신장이 돼서 그 결과로 이렇게 이쪽으로 휘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뿌리의 경우는 그럼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게 얘가 그래서 뿌리 역시 이렇게 옆으로 눕혀 놓으면 뿌리조차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그런데 신기하게도 뿌리는 밑으로 식물을 이렇게 옆으로 눕혀 놨을 때 빛이 없는 상황에서 줄기는 위로 올라가고 뿌리는 그대로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냐하면 뿌리에서는 이게 이중잣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뿌리에서는 오옥신은 세포를 신장을 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를 시키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말이 돼? 같은 오옥신이 왜 같은 식물체 내에서 줄기 다르고 뿌리 다르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럼 뭐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민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민감도. 농도에 대한. 같은 농도의 오옥신이 줄기세포에서는 이것을 촉진을 시키는 방향인데 그 같은 농도를 가지고 줄뿌리로 가면 뿌리는 그것이 너무 많아, too much 해서 이것에 대한 역작용이라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오옥신 자체로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옥신이 어떤 특정한 오옥신과 결합하는 오옥신 수용체와 결합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좀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 중력은 어떻게 감지를 하느냐? 마치 우리 귀에서 귀가 우리 몸의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감지를 하는 요 우리 평형석이 귀 안에 들어있듯이 식물 뿌리에도 그러한 기능을 해주는 이런 저희 스테톨리스라고 얘기를 하는 평형석이 들어있어요. 그건 중력에 따라서 밑에 중력 방향으로 향하는 세포 막을 요 평형석들이 물리적으로 접촉을 해서 압력을 가하니까 어느 곳이 중력 방향인지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감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중력 방향으로 오옥신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 결과로 세포 신장이 억제가 돼요. 그 그림이 여기에 지금 있는 이 평형석 보이죠? 요 평형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방향으로 길이 방향으로 세워놓은 세포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이 밑에 세포의 밑에 존재를 해 있고 이 경우에는 뭐이 세포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 빠르게 이렇게 신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눕혀 놓게 되면 이들이 전부 이렇게 밑으로 돼 있으면 오옥신이 있는 방향에서는 이쪽 방향의 세포 신장이 뿌리에서는 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휘게 되는 거죠. 위 반대편에 있는 세포들이 훨씬 더 신장이 더 되게 되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험에서 뿌리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밑으로 가죠. 근데 이걸 거꾸로 매달아 놔도 뿌리는 밑으로 중력 방향으로 알아서 찾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다른 옥신에 의한 다른 생리 초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뿌리 제 줄기를 딱 잘라버려 가지고 딱 땅에 심는다고 칩시다. 또는 배양 접시에 담는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다 옥신을 이렇게 담그면 거기에 맞는 적당한 양의 농도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럼 여기서 뿌리가 막 생겨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을 때 딸기 같은 것들을 뭐 그러니까 툭툭툭툭 땅에다 줄기로 이제 뽑는 그런 식물들 보면 거기다가 옥션을 처리하면 뿌리가 생겨나가지고 새로운 식물이 이렇게 무성생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앱시스온이라고 하는 탈리 잎이 떨어지거나 과일이 이제 익어서 떨어지는 뭐 그런 현상들은 압사이식 애시드에서 조절이 되는데 그것을 저해를 하는 것이 옥신입니다. 그래서 합성이 잎과 과일에서 옥신의 합성이 과일 줄기가 이렇게 탈리가 되기 전에는 이제 멈춰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멈춰주면 계속해서 거기 매달려 있고 잎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정단우성이라고 하는 이거 역시 옥신에서 끊은 부분에서 정단 쪽에서 해서 이제 생장이 바깥으로 견눈 형성을 억제하는 현상 역시 옥신이 이것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견눈 형성을 억제해서 가지가 이쪽으로 못 뻗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해서 옥신은 항상 이 끝부분에서 만들어지니까 길이 방향으로 성장을 어느 정도 해서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제 농도가 이제 확산 기울기가 생겨서 밑에 부분에는 옥신의 농도가 훨씬 줄어들 테니까 그제서야 줄기들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제 좋은 이점이 뭐냐 하면은 줄기를 끝으로 가지가 뻗어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훨씬 더 발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빛을 받을 때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은 밑에 있는 이들은 이 친구들은 빛을 제대로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활하게 교통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전으로서의 정단운송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잘라버리고 그러면 갑자기 이 줄기들이 확 옆으로 막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지브렐린뿐만 아니라 우옥신 역시도 이제 열매가 형성되는 요 기전을 촉진을 시키고 세포신장은 아까 굴광성에서 봤던 그것이고 뭐또 다른 효과가 아니라 여긴 또 다른 효과로서 책에서 나와 있으나 웃기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데 세포신장이 옥신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세포신장을 일으킨다는 거야? 라는 것을 좀더 자세하게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포 벽에 있는 구조를 변형을 유발을 시킴으로써 해서 세포를 신장을 시킵니다. 그것에는 이제 특별한 단백질인 요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 세포 간극에 축적된 옥신이 일단 이 세포 양성자 세포 간극에 있는 양성자 펌프를 훨씬 활성화시켜요. 그럼 그것에 의해서 익스펜신 단백질 역시 또 활성화되고 해서 그러면 세포 벽 자체가 흐물흐물해져서 같이 신장이 될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듯이 요 양성자 펌프 단백질의 합성과 세포막 삽입을 옥신 자체가 촉진을 시킵니다. 익스펜신 자체도 합성을 옥신이 사실 시켜요. 그래서 뭐 자,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베렐린이 됐든 옥신이 됐든 요 메커니즘, 작용 기준은 분자 수준에서 매우 흡사하다는 요 기전을 이번 시간에 사실 우리는 이것을 섭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지난 시간에 봤던 에틸렌, 인센시티브 돌연변이를 확보한 것처럼 비슷하게 일단 돌연변이를 연구를 하게 돼서 아, 이 과정에서 두 호르몬이 이렇게 개입을 하는구나 것을 알게 됐는데,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옥신이 활성화되면 결국 무엇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어떤 옥신이 관장을 하는 옥신 반응 유전자라고 합시다. 반응 유전자 또는 지베렐린 반응 유전자. 영어로 옥신 리스폰스 진.
지베렐린 리스판스 유전자라. 그러니까 이들은 오옥신에 의한 어떤 신호 전달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일단 요소를 유전자에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화로 인해서 그 결과로 오옥신이 있는 경우 또는 지베렐린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촉진 그런 반응 유전자 이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이 되는 것인데 그 촉진되는 기전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이들을 억제를 하고 있는 억제 인자들이 있어요. 오옥신과 또는 지베렐린이 있으면 이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라고 할 때, 자, 일단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일반생물학 1에서 우리가 봤던 락토스 오페론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아니 락토스 오페론이 무슨 소리야? 우린 배우지도 않았는데 라고. 왜냐면 원핵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어떤 메커니즘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로서 유전자가 여기 하나 있어요. 오페론이라는 얘기는 보통 하나의 메신저 RNA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하나의 메신저 RNA로부터 A, B, C 세 개의 락토스 오페론의 경우는 그래요. 세 개의 단백질이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아주 효율 극대화를 가성비 짱인 유전자죠. 유전자 하나를 만들면 진핵세포는 보통 유전자 하나에서 단백질 하나만 만들어지는데 이 원핵세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오페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들의 장점은 한 개의 메신저 RNA를 발현시키는 유전자고 그래서 여러 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경우. 자, 그런데 이 모든 유전자는 프로모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프로모터가 뭐 하는 것입니까? RNA 중합효소, 폴리머라이제라는 RNA 중합효소의 결합 부위입니다. RNA 중합효소가 여기 붙지 않으면 RP 전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항상 뭔가를 깔아뒀어. RNA 프로모터 바로 앞쪽에. 그러니까 전사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사는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사 개시. 바로 그 앞부분에 보통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DNA 서열이 여기 존재하죠. 여기는 뭐냐면 억제자라고 하는 그 색깔이 좀 다른 색깔 뭐 없나? 우월하죠. 억제자라고 하는 억제자 단백질, 리프레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여기 딱 항상 결합이 돼 있어, 도사리고 있어. RNA 중합효소가 일로 못 지나가는 거지. 그거를 락토스를 치면은 요 억제자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돼가지고서 뭐 이제 가라 해서 비로소 RNA 중합효소가 땡큐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러한 현상인데 이런 식으로 억제자가 항상 있어서 그 억제자를 제거를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이 디리프레션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유전자 발현 조절이 되는 건데 진핵세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억제자가 있는 이 억제자를 디리프레션 시키는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 촉진하는 기전이 많은 경우에 존재하는데 이 오옥신과 지베렐린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디리프레션 자체가 이제 리프레션 억제하는 이 목표가 RNA 중합효소가 아니라 전사를 활성화시킨 전사인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전사인자란 RNA 중합효소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유전자야, 이것이 유전자. 있는데, 전사 개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전사 개시가 이렇게 되는 이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RNA 중합효소가 여기 있어.
근데 이것을 억제하는 억제자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라. 이 RNA 중화표소가 전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도우미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도우미. 전사인자. 이들이 으쌰으쌰 으쌰를 해줘야 이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전사가 활성화 되는데 이 도우미인 전사인자를 억제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어요. 이 전사인자를 억제하는 억제자. 이 친구가 여기 붙어 있으면 전사인자가 쪽을 못 써가지고 써. 그럼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이 억제자를 와가지고서 비켜이 녀석아 하면서 이렇게 억제자를 없애주면 이제 전사인자가 활성이 살아나서 전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방식을 둘 다 수행을 하는 건데 이 그래서 이 전사인자들은 억제인자가 제거가 된 후에 관련 유전자, 이 관련된 유전자들은 이제 오옥신 또는 지버렐린에 의해서 반응이 되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은 이미 특이적인 전사 인자들, 여기에 관련된 특이적인 전사 인자들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를 그들의 프로모터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누구는 오옥신에 반응하고 유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유전자들은 오옥신에 반응하고 어떤 유전자들은 지버렐린에 반응을 하느냐. 그들의 프로모터에는 그들과 관련된 전사 인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요소가 존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들은 그것이 없다라는 그 차이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오옥신과 지베렐린은 그들이 무슨 재주를 가졌길래 이 억제 인자를 제거를 할 수 있게 되느냐?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이 억제 인자와 결합을 할 수 있는 오옥신 또는 지베렐린이 어떤 특별한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 이 오옥신 다시 말해 여기서 오옥신 수용체 또는 지베렐린 수용체란 누구냐 하면은 둘 다 단백질들인데 얘들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들은 오옥신 또는 지베렐린과 결합을 합니다. 각자 다른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오옥신만을 얘기해서. 오옥신 수용체가 오옥신과 결합을 한 후에는 구조가 바뀝니다. 그럼 구조 변경. 구조가 변경이 된 후에 이들은 오옥신 덕택의 구조가 된, 구조가 변경이 된 오옥신 수용체는 이제 가서 이 억제 인자와 결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전에는 여기 억제 인자와 결합을 못했어. 근데 이제는 오옥신이 있으면 난 너를 결합을 할 수 있어. 결합을 하면 무슨 일이 생겨지는데, 그러면 이 억제 인자를 결합을 한 후에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세포 안에는 어떤 특정한 단백질, 빨간 딱지 붙인 단백질, 또는 사형 선고 받은 단백질들을 그들을 전부 모아서 갈아엎어서 믹서로 갈아엎어서 분해시키는 그런 큰 기관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이름이 26S 프로티아솜입니다. 솜이라고 하면 뭐 큰 단추이건 그 다음에 26S 꽤 크다는 얘기예요. 리보솜의 작은 소단위체가 40S예요. 거의 리보솜의 반 정도의 크기에 엄청나게 리보솜의 작은 소단위체의 반 정도 크기에 꽤 큰 구조인데 여기다가 보내버리면 이들은 전부 모든 단백질을 전부 갈아서 분해시켜버리는데 이들로 보내지는 단백질들의 공통점은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이 딱지가 붙여지게 돼요. 유비퀴틴은 작은 펩티드로 이루어진 한 작은 단백질 펩티드로서 이 유비퀴틴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다다다다다 여기다 붙여놓으면 단백질이다. 그럼 그 유비퀴틴 딱지가 붙은 단백질들은 전부 개 끌리듯이 끌려가가지고서 개 끌리듯이 끌려간다는 그런 표현을 도대체 왜 했을까? 옛날에 얼마나 개를 학대시켰으면 개 끌리듯이 끌려간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 존재를 할까? 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표현 이제 취소 이렇게 전부 쭉 이동이 돼가지고서
26S 프로티에이즈옴에서 분해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항상 그림으로 정리하는 것이, 자, 옥션의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또는 뭐, 지베를린이건 마찬가지고. 요게 지금 옥신 또는 지베를린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유전자에는 그 유전자의 반응을 만들게 하는 요 전사 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으로는 요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의해서 RNA 중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전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누구 때문에 그게 안 됩니까? 이 친구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지. 요 리프레서 단백질이 여기서 꽉 누르고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전사가 못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여기에 옥신 또는 지베렐린이 딱 오면 수용체가 여기 있죠. 이건 핵막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들은 세포질 안에 이미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이들이 결합을 한 상태로 마치 이 동물에서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일을 하는 것과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서 이들은 누구와 결합을 할수 있... 일단 옥신 또는 지베렐린이 붙으면 각각이. 그럼 이들은 요 결합, 요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할수 있어. 결합을 한 후에 또 이들은 뭐냐면 여기다가 유비퀴틴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들이 결합을 할수 있는 모든 타겟들은 이들은 결합을 시킬 수. 그러니까 요 옥신 또는 지베렐린의 수용체들은 누군가와 결합하기만 하면 유비퀴틴을 붙여버리는 거지. 그럼 그들은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이들은 그 자기의 타겟을 찰 수가 없었는데, 옥신 또는 지베렐린이 붙으면 이제 타겟을 찾아서 결합을 할수 있는 구조로 변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그럼 일단 이렇게 되면, 결합이 되게 되면은 이들은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요 리프레스는 26S 프로티아즘으로 보내져서 갈아엎어지는 것이고, 그 억제자 단백질로부터 해방이 된요 전사 인자는 이제 갈수 있게 돼서 전사가 일어나고,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면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 옥신에 반응하는 유전자라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지베를린과 반응하는 그런 지베렐린에 의해서 전사가 촉진이 되는 유전자들도 또 동일한 이런 기전으로 이것이 수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 것이죠. 억제인자가 만약에 이거 잘못돼서 억제인자가 원래 호르몬과 결합을 한다는 부위에 돌연변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형태이고, 억제인자가 이 호르몬과 수용체 두 개와 같은 호르몬 플러스 수용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결합하는 부위에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면은, 그러면 억제인자는 더 이상 이 호르몬이 있는 상태에서도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일로 와야죠. Sorry. 억제인자 자체가 전사인자와 결합하는 부위에 돌연변이가 만약 발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원래는 이 억제인자는 항상 이 전사인자와 결합해서 이걸 억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돼서 없어져 버리면, 호르몬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전사인자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옥신에게 되었던 지베르인데, 야생형 표현형보다 훨씬 더 키가 큰 그런 식물이 만들어지겠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이게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지. 그러면 항상 이 전사인자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것으로서, 그럼 항상 전사가 일어나서 그 결과로 키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억제인자 자체가
호르몬 수용체 이 콤플렉스하고 결합하는 이 부위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이들은 호르몬이 암만 있는 상태라도 이 전사인자를 억제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과 그러면서 26S 프로테아솜으로 못 보내지니까, 분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아무리 호르몬을 쳐도 이 식물은 일종의 난쟁이 식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돌연변이, 오옥신 또는 지베를린에 관한 돌연변이라도 이렇게 두 계통의 다른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외에 호르몬에 의한 식물 발달 조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말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선생님 썼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나머지, 사실 광수용체에 관한 것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중간고사는 여기까지 하고, 그 나머지, 그 이후에 엑스트라로 이 강의에 올리는 것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부분은 기말고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새롭게, 온 매무새를 다시 고치고, 이제 동물에 대한 집중을 하는 내용으로만 사실 보기로 하고, 식물에 대한 이 부분, 나머지 부분 역시 중요한 부분이나 이것은 기말고사에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